안녕하세요. 저는 철강사업부에서 한국산 철강 수출, 특히 포스코산 선재를 유럽, 동남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김보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러시아 담당을 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날씨인데요. 첫 출장을 갔을 때 폭설이 내려서 비행기가 활주로에 랜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까지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눈을 밟으면서 걸어서 게이트까지 갔던 경험이 아무래도 좀 인상 깊고요. 또 정치적인 배경이 좀 특이한 나라다 보니까 알아가는 게 아무래도 뭐 대화를 한다거나 이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러시아 알파벳이 영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 달라요. 간단한 인사말과 그다음에 알파벳 정도는 익혀가시면 조금 더 풍성한 출장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거나 혹은 뭐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거래선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점에서 영업할 때 아무래도 확대를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정보를 서로 잘 공유를 해주고 재무 상태라든지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배려하는 게 가장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또 그런데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서류 작성이나 계약서 작성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법무적으로 꼼꼼하게 봐야 하는 점이 좀 어려움이었는데 덕분에 많이 배우기도 해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를 가시면 제가 가장 추천하는 여행지는 지하철 역사들입니다. 러시아 지하철 역사들이 좀 유명하긴 한데요. 모든 지하철역이 모두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클래식하고 옛날 스타일의 지하철부터 최근에 생긴 역사들은 좀 굉장히 모던한 인테리어의 역사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가보시면 모든 역마다 좀 다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고 사실 러시아 지역마다 특색이 좀 달라서 시간이 더 되신다면 다른 지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예를 들면 저는 볼가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볼가강 근처에도 한번 가봤고 혹은 칼리닌그라드라고 그 러시아의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은 유럽과 러시아 그 사이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건축물 양식도 좀 다르고 분위기도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은 조지아 식당을 갔을 때였습니다. 조지아 음식이 땅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기본적으로 뭐 고기나 와인 이런 게 너무 맛있고요. 특히 유명한 그 왕만두처럼 생긴 흰깔이라는 음식 이렇게 한 입 물어서 이렇게 육즙 쫙 빨아먹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정말 맛있고 또 하차풀이라고 해서 빵 안에 뭐 계란이랑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걸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모든 전통 음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메뉴 중 하나가 그 저희한테는 국 같은 보르시라는 수프입니다. 그래서 전 사실 약간 한국의 감자탕에 살짝 시큼한 맛이 더해진 그런 요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 입엔 잘 맞았거든요. 한국 음식 같아서. 또 샤슬릭이라고 꼬치구이가 또 유명해요. 그래서 뭐 원래는 양고기만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엔 소고기도 넣고 돼지고기도 넣고 해서 고기 자체가 워낙 많이 먹는 나라고 맛있어서 그것도 맛있게 많이 먹었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이 지나갔는데요.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 그리고 백신 맞으시는 분들 모두 건강히 잘 보내시고 또 남은 하반기도 같이 잘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